있는 길에 대해서만 묻겠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삐리카? 완벽했어. 무슨 소리지? 감옥 문이 열렸다. 좋았어. 이진표 이제 제 겁니다. 히스터 로케이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난임님 찾아요. 럭블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여기서 저장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한 다음에 네 머리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주민님 어서 와요. 저장하고 축복받은 느낌이다. 역시 저장은 축복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징표를 찍어주면은 이렇게 들게 해주면은 완벽합니다. 문이 열리네요. 좋아요.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어이쿠 왕자님은 뭐야? 뭐야 그거? 일단 들어가서 잠시만. 주석의 동상이다. 주석이 뭡니까? 학교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대요. 빰빰빰빰빰빰. 핸드폰 무음 좀 해야겠다. 좋아요.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에리레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치요. 아, 저 등불 귀신 같으니라고 진짜. 뭐야, 여기 내가 일로 들어왔었어? 하늘님 어서 와요. 교장실 전화다. 수화기를 들어야겠어. 1 1 9 What made you think this would work? 라네요. 내가 틀렸으면 날 보내주렴. 아, 지나가면 아예 가면 지나가요? 옥상 열쇠를 얻었습니다. 아, 옥상이 아까 거긴가? 그쪽이네. 그리고 가야 되네, 내가 다시. 12512 이렇게 해보라고요? 왜요? 다르나? 1 2 5 1 2 2 예, 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대만 대통령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이후로 제가 대통령에 신경을 안 써요. 제발 빨리. 제발 빨리. 제발 빨리. 내 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숨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안녕. 안녕하세요. 힘이 세시군요. 아핫, 아핫. 이게 바로 내 노림수지. 이건 죽어야 돼요. 왠줄 알아요? 내가 옥상 열쇠를 먹었잖아요. 여기서 옥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죽어서 일로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공략이죠, 여러분. 아, 가까이 오면 참아도 돼요? 몰랐지. 하지만 이게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루트예요. 왜냐면 여기서 옥상 문 열쇠를 열면 캬! 맞습니까? 이걸 위한 죽음이었죠. 야, 같이 가! 아, 피터님 어서요. 좋아, 잘. 오, 야! 야! 저 자식 보소. 지가 센줄 아네. 아, 피 묻은 빌런. 니시님 어서오세요. 저, 아까 그 등불 귀신이랑 키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키가 180 정도 되는, 180보다 조금 부족한 173, 30만 차죠. 여기 아니잖아. 필름은 이제 이걸 갈아 끼면 되겠지. 이것도 공략하라고요? 아, 근데 이거 공략해봤자 얘 달리기 속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 에이티님 어서. 이건 공략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솔직히 귀신 나오는 위치랑, 그 다음에 뭐 템들 퍼즐만, 여기다. 난 기억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귀신 이름이요? 뭐 뽀삐 같은 거 아닐까?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미디어실 어디였죠? 아, 그 오른쪽 오른쪽. 저도 옛날에 그 저희 집에 이상한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막 약간 19금적인 그런 것 같은. 저희 아버님이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궁금한 마음에 한번 틀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나 뒤집어 쓰고. 미디어실. 막 아, 보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이러고 막 보면서. 025. 아, 이거 저 숫자인가 봐요. 좋아요. 저기 아까 저 전화번호 숫자인가 보다. 025. 저, 아, 어디 적지? 핸드폰? 02512 025121 025121이야? 025 1 2 1이네 025121이네 그래요. 이제 전화기를 향해서 가면 되겠죠? 이제 저장만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 문을 통해서 완벽해. 내 머릿속에 모든 게 그려졌다. 브리님 잘생겼어요? 물음표는 뭐야? 칭찬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브리님은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의문을 보내는 겁니까? 저 크리에이터 다이아TV 소속에 지금은 또 거기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난쟁이 이펙트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재단이다. 좋아요. 이제 잠시만 저기잖아! 미스테이크.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냐, 그 대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남주가 죽었고요. 전 주인공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죽었고, 부주라고 생각했던 애가 갑자기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갑자기 갇히고 갑자기 귀신이 나오네요. 025121 수화기로 들어가겠어. 이 자식이 너무 디테일해. 5 2 5 1 2 1 모시 모시 아니 이 자식 전화 안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은양, 당신의 도움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겁니다. 뭐야, 날 뭐 희생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찹쌀통님 오세요. 왜 전화 안 끊어? 남은 건 다이얼 소리뿐이다. 뭐야 지금. 아, 저 자식 얘 뭐길래 계속 돌아다니니? 이거 부적 붙여 있으니까 못 들어오겠지? 뚝뚝 메이가 왔어요. 뭐야 저게? 쟤는 문도 연해. 아 그래요? 동생분이랑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제가 왔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죠? 어. 선물 줬네. 아 착한 애네요 여러분들. 아 선물도 줬어. 헌병이녀. 가까이 와도 지금이지. 좋은 머리 냄새구만. 저 변탄이야. 냄새 맡고 가요 봐. 대충 얼만큼 가까이 왔을 때 숨을 참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 알면 두 번은 안정하다. 안 걸리지.
여기가 음악실이래요. 버퍼가 있으신 분들은 트위치 TV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버퍼 해결은 아마 14일에 제가 이사가면 인터넷선을 조금 더욱더 손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버퍼를 좀더 훨씬 더 줄여드릴 거를 약속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조금씩 약간 버퍼가 있을 수도 있고 방송이 튕기게 되면 제가 끈 게 아니라 잠시 인터넷선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지나면 알아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손 좀 풀고요. 옷도 풀고 파파파파파 미미미미 레레도레 솔 미미미 미미미 미솔 도레미 파파파파 죄송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곡이에요. 아름다운 음율이었어. 저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불 끄기! 못 끄네. 제가 이제 미래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뭐냐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한테 배워놨었죠. 저거밖에 못 치지만 이건 무전기! 커다란 8트랙 플레이어가 있대요. 교내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 전원이 연결되었는데 8트랙 테이프를 넣으면 되나? 아 근데 이거 게임 설명이 너무 쉽다 진짜. 진짜 얘가 이 게임이 이런 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헷갈리게 많이 안 헤매게 만든 게임. 힌트도 적절하게 주고 목표도 계속 주면서 게임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게임. 그러면서 퍼즐이 조금 있고 그래서 퍼즐이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게임들이 이제 잘 만든 게임들이지. 너의 등짝을 보자. 얘가 이제 등불이 내 머리에 왔을 때 지금이니! 멍청한 자식! 8번 트랙 문이 두 개나 있어. 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다리가 있네요. 뭐야 저거 뭐야 왜 이리 징그러워. 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날 것 같아. 정말? 이걸 보고? 마네킹 소환상이다. 인형극 때문에 있는 건가? 아 인형극이군요. 이거 그거 아니야? 아까 그 남자애? 야 여기서 얘 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얘를 주면? 아! 그 인형이 저것도 하나가 더 필요한 거네? 그러네? 좋습니다. 인형을 찾아서 나무 안에 8번 트랙이 여기 있네요. 아주 잘 왔어 길을. 좀만 더 가보자. 없네요. 좋아 들어갑시다. 제 IQ가 이래봬도 꽤 높거든요. 아 잠시 일로 내려가. 제가 돌고래보다 높습니다. 87이어가지고 돌고래는 80이죠. 그렇게 똑똑한 포우류보다 제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근데 잠시만 다시 일로 못 올라가? 아 일로 가면 여기잖아. 아 그래 그러면 8번 트랙 얻었으니까 왼쪽으로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고 인형 꺼내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불은 왜 끄는 거야?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이 자식이. 착각 뭐야 이씨. 하나님 괜찮아요 쟤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 여기서 이거 넣어주면은
그냥 좋차라. 이걸 치라고요? 저의 절대 음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난 끝났어.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 상태 갈 수가 없어요. 아, 잠시만. 아니 가서 치면 되잖아. 가서 맞춰보면서. 여기서 시청자 찬스 쓰겠습니다. 레미레 시 시라솔미레. 오케이. 레미레 시 시라솔미레. 레미레 시 시라솔미레. 이것도 박자도 좀 중요해요. 레미레 시가 이거죠? 도레미파솔라시. 좋아요. 레미레 시 시라솔 시라솔미레. 레미레 시 시라솔미레. 어!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피아노 잘 치니까 또 저렇게 환영해 준다 날. 좋았어. 이걸로 인형극 하면 되겠다.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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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 내가 봐도 박수 칠만해. 내가 감탄했거든. 승규님 어서와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할 때 잘했다 생각하면 좀 뿌듯해. 지금처럼. 아,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였으면 저기서 5분은 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개 이름 하나씩 맞춰가면서. 역시 시청자 찬스가 또 나쁘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인형극 하면 되겠지. 손을 왜 꺾고 가 이 잔인한 놈들아. 여기서 이거 놔두면 인형극이 시작됩니다. 너무해. 방금 왔는데 총 맞아 죽었어. 지하실 열쇠. 일단 이거 깨고 아오니 3D까지 하고. 방종은 항상 랜덤이에요. 제가 정말 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고요. 아 여러분 오늘은 2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도 막 5시간 하고 있을 때 있고요. 지하실 열쇠. 아 저쪽 뒤에 끝이 있었냐? 아 행운의 여신님 어서와요. 저장 좀 하자고. 나 저장을 못했거든요. 어느 지하실이 이쪽에 있는 지하실인가? 이게 명극이었다뇨. 볼 줄 모르네. 일단 여기 저장하고. 저도 이 게임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서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걸릴지. 우리 다면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아유 맞아요 행운의 여신님. 어디서 듣고 온지 모르겠는데 잘 듣고 오셨네. 근데 지하실이라면 여기 아닐까? 그니까 세이브하는 곳이 너무 세이브한 곳을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 얘네들이. 내가 강심장인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도 혼자 집에서 이런 거 하라면 못해요. 인사이드 해봤습니다. 나온 날에 했었어요. 달려라 친구. 에이티님 어서오세요. 여기 벌레들 있어. 나 벌레 진짜 싫은데.
현주님 어서와요. 근데 이번 연도는 너무 좋아요.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아 2017년도 내가 잊지 못할 거야. 아, 좋았어. 여기서 또 미친 더빙을 위해서 잠시 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진자가 날 위해 이런 일까지 해줘서 고마워. 아리가또. 아니야,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오히려 이런 것까지 내려오게 해서 내가 미안해. 괜찮아, 우리 교실은 개인 과제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이곳에서 일은 우리만 아는 거지? 당연하지. 독서 목록은 정말 민감한 물건이니까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슬슬 기억해. 다시 집어줘서 고마워. 아리가또. 지식 추구를 위한 자유일 뿐이니까, 그렇지?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은 선생님도 너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 넌 그녀와 비슷한 것 같아. 용감하고 유능해.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녀와 난 비교조차 할 수 없어. 그녀는 교장의 딸인데다 유능한 학자 집안의 자제잖아. 괜찮아, 난 은 선생님이 널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해. 그녀가 널 극찬하던 걸 아직도 기억할 정도야. 그녀는 너의 날개를 펼쳐 하늘이 뛰어넘어라 라고 하셨었지.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시벌탱. 잠시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은 선생님과 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아, 오늘도 또 여자... 일단 좀 그 뭐냐, 이 시대의 배경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지 않은 이제 이런 고난과 절망,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담아봤는데 괜찮나요? 중장이 남기고 간 종이 가방이다. 자막이 잘못 나온 건가요? 독서 목록에 왜 총이 나오죠? 넌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말을 해주었지. 그치, 펜이 총보다 강하겠지. 아니 잠시만, 총이 펜보다 강하겠지. 아, 독서 목록이라며 이게. 미친놈 아니 미친놈이니까. 그래요. 도라에몽 실화냐뇨. 캠을 더 사이드로 올릴 수 없냐고요? 더 사이드로 올리면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춘기면 변성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때면 변성기가 온 나이죠.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와야, 거울이 되게 많아. 여기가 바로 공포게임? 세상에, 요즘 거울만 보면 자괴감이 들더라. 얘 쏘면 되겠다, 얘. 은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하이? 잊어버린 거니?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 당신 그저 평범한 종일 뿐이었겠지, 그치? 대신 나와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 당신이었어? 짜증나는 말씀 하시는군요. 절 미치게 하지 마세요! 너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싸! 그냥! 어떻게 그런 말을! 전부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망쳤어!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말하지 그랬니? 닥쳐!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뭐야 이거, 거울이 쌌네요 저 대신. 좋았어, 적을 처리했군. 내가 쏠려 했는데 당신만 없었으면 모두 괜찮았을 거라고. 이 앞에 뭔가 있어. 안개가 저를 감싸왔네요. 애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장사하시나봐요. 일단 이거 한번 눌러보자고. 캠 좀 잠시만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이 캠 크다고 뭐라하네. 상처받게. 됐지? 저희 어머님께서는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빌었대요. 맞아,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당신밖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발 커플이 되어서 크리스마스에는 재방송을 안 보도록.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망했어요. 할 수 없는 걸 하지 말래요. 아 소박한 꿈일 뿐이었는데 잔인하시군요. 다음 질문은 미래에 대하여. 아 제이님 어서오세요. 제가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 안된대요. 아 된대요. 긍정의 응답이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신이 알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제 다음 질문은 가족에 대하여. 제가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긍정의 응답이래요. 네. 사랑은 못해도 가족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제 엄마 그리고 그 사람 한때 웃고 떠들었는데. 구독을 취소하는 것 같나요? 오동태님 어서오세요. 너무 많은 질문과 질문을 드렸다면 제 삶은 끝없는 고통뿐이었는데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의 응답이다. 저 때문이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날엔 선택엔 여지가 없으므로 서서히 무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난 메마른 감정으로 지엉켜 해적 목마에 목마가 되어갔다. 터질 듯한 감정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져갔다. 저지 아디다스에서 샀습니다. 아디다스인가? 아디다스에서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면 되지니까. 누가 나한테 속삭이는데? 뭐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연도에도 솔로라고요? 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디오가 잘못됐네요. 얘가 나한테 속삭였어. 라디오? 방 안의 소음이 여기서 들려오는 것 같다. 건드리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거 주파수 맞추는 거지.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좋아 이제 공포 게임 뭐야? 아, 돼지저금통이다. 도자기로 만든 돼지저금통이다.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살찌워지길 기다린다. 아닌데 이 새끼 이렇게 날 부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먹는 거 같은데. 나가볼까요? 누군가의 집이다. 너희 집이잖아! 왜 그래 엄마 울지 마요. 엄마는 언제나 평범한 주부셨지. 잘못된 일에도 화 한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다.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돌이켜보면 그때를 빼고는 아빠는 집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 아빠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농담하던 때가 그리워. 액자를 왜 그렇게 걸어놨지? 뭐야 사륜아?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진이래요. 저만 제대로 됐고 눈이 전부 뽑혀있대. 아 그렇구나. 눈이 뽑혀있었던 거구나. 아, 나 배관인 줄 알았지. 아 어이 뭐야 이거.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눈으로 무슨 의미일까? 아 거꾸로 보라는 건가? 이걸 돌려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7이잖아. 그럼 얘 거꾸로 돌리면? 얘는 도저히 뭐 이게 뭐야 이게?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그럼 이게 돌린다면 5시 45분인가 1시. 어 이걸 이렇게 제대로 돌려야지. 이거를 돌린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럼 6시 45분 5시 45분이 이게? 5시 45분인가 1시. 6시 45분 아니면 5시 45분일 거야.
뭐야 폴터가이스트.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지나가야지. 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 시계를 왜 못 봤냐? 다 해보면 되죠 하나씩. 시계가 없는데? 우리 집 시계 없어. 컵이요? 아 유리잔이다. 이거 이제 제 겁니다. 채워진 유리컵. 내가 보기에 라디오를 바꿔서 장소를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돌아가라 가고. 그냥 집이 돌아가. 가고로 돌아가려 했는데 아싸 돼지 저금통. 봐봐 겁먹던 거 맞다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돼지야. 난 몰랐어.